안녕하세요. 케빈이요. 지금 몇 주간 계속 시드니는 비인데 원래 장마철 이런 게 잘 없거든요. 그래도 오늘 다행히 비가 안 와서 다음 주도 계속 비긴 하지만 지난 그 생일 영상의 주인공이었던 그 형 집들이를 하러 가는데요. 형이 셰프거든요. 그래서 요리를 직접 또 해준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가기 전에 좀 추가로 필요한 것들을 몇 개 좀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. 예. 그럼 가시죠. 제가 샐러드를 만들기로 해가지고 샐러드 재료를 좀 몇 가지 사보고 있습니다. 한국 식품이죠. 와우. 오케이. 시티에 한국 식품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근데 이제 유일하게 한 군데 왔습니다. 예요. 깻잎이 있어야 되는데 깻잎이 없네요. 아 참. 일단 중국마트 쪽으로도 가봐야 될 것 같아. 지금 저녁을 먹는다고 배를 비워놨거든요. 아 엄청 배고프네. 오마이갓. 여기 레스토랑 있어서 냄새가 너무 좋아. 아. 이렇게 있을까? 깻잎이 없는 것 같아요. 에이, 어쩔 수 없죠. 아 정말 바보 같네요. 아 여기 아까 그 첫 번째 한국 식품점 바로 옆에 또 식품점이 하나 있는데 아 정말 바로 이 골목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아 이 생각을 못했네요. 일단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. 여러분 드디어 찾았네요. 아. 깻잎 하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. 오케이. 일단 형 집에 와서 짐을 좀 1차로 내려놓고 2차로 또 살 게 있어서 다시 나와 보겠습니다. 오케이. 오우후후후 형. 어우 와. 뭐 이렇게 또 엄청난 준비를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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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와 형의 귀염둥이들. 와 진짜. 와. 대박인데? 아 깻잎 있구나. What? 깻잎 아니 깻잎 여러분 아 깻잎 있었네. 많이 있었네. 아이 나 이거 찾으라고 좀 고생했네. 와 이렇게 이렇게 저는 2차로 다녀올게요. 바로 나갈게요.
날 위해서. 수빗. 역시 프로는 다르다. 비도 오고 어디 돌아다니기가 좀 애매하기도 한 상황이거든요. 오늘은 이렇게 집들이로 보낼 것 같긴 합니다. 예. 아무쪼록 여러분들 사랑하고 항상 행복하시고 저는 다음번에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